자, 문장 3번부터 복습 시작할게요. 서준아는 거긴 덮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문장 3번 처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너희가 얘기해보세요. 주어, 그다음 네, 세 번째는 목적어, 네 번째는 뭘까요? 보어, 다섯 번째는 네, 주어에는 어떤 품사가 올까요? 명사, 대명사. 동사는요? 네, 보어는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목적어는요? 예, 목적어는 어떤 품사? 명사, 대명사, 수식어구는 누가 올 수 있나요? 형용사, 부사가 올 수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준동사로 넘어갑니다. 준동사의 의미가 뭘까요? 지우이 안 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지. 준동사의 의미가 뭐예요? 동사의 모양. 네, 동사의 모양이 바뀌어서 네, 바뀌어서 다른 품사는 뭐가 되는 거야? 문장 성분이 되는 걸 준동사라고 합니다. 세 가지 얘기해 보세요. 네, 동명사. 네, 동명사. 그다음 분사. 자, 특징 앞에 누굴 가질까요, 수연아? 주어. 뒤에는 목적어, 보어를 가진. 자, 그다음 또 세 가지 가질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시제. 시제 세를 가집니다. 마지막 어떠한 단어를 가지실까요? 그게 뭔데요? 부정어를 가집니다. 준동사는 잘 따라오고 있어요 모두. 자, 그럼 초보정사는 어떤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아니 자리 두 가지 더 있잖아요. ADM, AM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동명사는 세 자리 주목고. 자, 분사는 뭘까요? 서준아 하나 더 있.. 예? 보여요? 뭐가 보여요? 네? 보어 하나 더 있잖아. 어, 줄여서 그걸 뭐라 그래요? 자, 보어가 영어로 뭐예요? 한 단어로? C. C? 왜? 맞잖아, C. 자, 그 다음 형용사적 수식어구를 우린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럼 얘를 합쳐봐. 이 단어를 읽으면 어떻게 되니? 설마 모르는 거 같지? 이 단어 어떻게 읽어요? 네? 어떻게 읽어요, 진우야? 네, 캠. 캠으로 외운대, 지금. 캠이 왜? 왜, 무슨 이상한 단어 하는데 왜? 좀 또 혼자 텐션이 아 그 텐션 높이는 분이 없는데 왜 웃는 거예요? 예, 그냥 좋은 거죠. 같이 있으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나타내다 동사 수현이가 두 개 얘기해 보세요. 네, appear, disappear, 죽다는 지우. 발생하다는 뭐예요? happen 이라 하나 더 있잖아. occur, 그 다음 구성하다는 지우. consist of. 자, 주요 1형식 동사래요. 동사 물어보기 전에 얘는 무슨 태 불가능? 수동태 불가능. 왜 1형식은 수동태 불가능일까요? 네, 몇 형식부터 가능해요 그러면? 네. 자, 수동태는 뒤에 누구를 가질 수 없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저 얘기했는데? 어, 잘하셨습니다. 목적어를 못 가집니다. 자, 2형식 동사로 가볼게요. 상태 변화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become, get 둘 다 되고요. 유지는 세 가지. keep, stay, remain. keep, stay, remain. 그다음 감각 동사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네. 오, feel, taste, smell. 잘하셨고요. 그런데 자동사는 바로 누구를 못 가질까요, 지우야? 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네, 타동사는 바로 네, 자동사가 목적어를 가지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준아? 오, 자, 그럼 이거 한 개씩만 해볼게요. 눕히다가 뭘까요? 라이어. 예? 라이어. 라이어? 나 거짓말쟁이야? 레이어. 자, 그러면
그러면 실물로 넘어갈게요. 올리다가 그럴 거야. Raised. 자, 그 다음 수현이요. 오르다, 상승하다는 뭐예요? 네, 그 다음 앉히다. 누워서 앉히다. Sit. 가시면 되겠죠. 삼형식 동사 담다는 뭘까요? 수현아, 누구누구가 담다? Resemble. 살아남다는 뭘까요? Survive. 소준이요. 대답하다. 여기 쉽다. 예? Answer true 맞지? 예? Answer true. 진짜 맞아? 자, 이거 Answer true 맞죠? Answer true라며 약간은. Answer. 왜 true는 안 돼? 여기 보시면 이미 전치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치사가 필요 없다는 거. 이건 또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4형식, 3형식 전환하는 거 가볼게요. 한 개씩만 물어볼게요. 2 동사 쓰는 거. Give. 4 동사 쓰는 거. 아, 4 전치사 쓰는 거. 10? I. 5. 오. 자, 그러면 목적격 보어리요. 그럼 얘는 몇 형식 문장일까요? 몇 형식 문장이 목적격 보어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5형식. 5형식. 형태가 몇 가지가 올 수 있을까요? 수현아, 여기 보니까 목적격 보어의 형태는 몇 가지 될 수 있을까요? 다섯 가지인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누구를 취하니? 그러면 다섯 개가 아니고 뭐예요? 네. 자, 근데 신분과 이름을 나타내는 건 서준이가 이름을 보이는 누구예요? 명사. 성질과 성태는 지우요. 능동은 뭐예요? 뭐 할 것으로 해석되는 건 수현이. 소부정사. 하고 있는은 지우. V-I-N-G. 그 다음 수동은 뭘까요? 서준아. PP. 자, 여기까지 중요한 거 나왔고요. 그러면 요 동사들이 있으면 얘네는 목적격 보어로 누굴 취할까요, 수현아? 소부정사, 사역동사 세 가지. Make. 걔네는 목적격 보어로 누굴 취할까요? Make a what? 동사 원형을 취합니다. 네. 시제로 가볼게요. 시제는 지우가 얘기해보세요. 보고 얘기하면 안 돼. 정리요? 네. 시제 뜻이 뭐예요?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현재는 어떤 느낌이니? 뚜렷하고요. 과거는요, 소준아? 그리타고요. 완료는 어떨까요, 소준아? 네, 두 시제가 걸쳐 있어서 한 시제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우야? 과거부터 현재. 잘하셨고요.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Had. Have. 그다음 뭐예요? PP가 현재 완료고요. 네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막 하였다로 해석되는 거예요. 뭘까요? 이거는 수현이요. 얘는 뭘까요? 얘가 완료 경험. 세 번째는 계속 결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현재 완료와 쓰일 수 없는 단어 네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네, 쓸 수 없는 단어 시제에서. 네. When 주어 동사 안 되고요. Ago. Last. Yesterday. 이런 것들은 왜 안 될까요, 선생님? 명백한 뭘 나타내요? 이런 단어들은 명백한 무엇을 나타낼까요? 네, 지금 걸렸잖아. 왜? 명백한 어떤 걸 나타내는 걸까요? Yesterday가 언제요? 어제. 어제. 그럼 뭐예요? 무슨 시제? 명백한 과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현재 완료에서?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이번엔 넘어갈 겁니다. 여기는. 자, 진행 불가 중에서. 아, 이것도 넘어갈게요. 수동태로 바로 갑니다. 여기는. 그 지우가 얘기해도 수동태 형태가 뭘까요? BP고요.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된다. 그 다음 부정문은 어떻게 될까요? 시현이가 얘기해보세요.
주어 왜 주어 비 나 키키 그 다음 문법 보면은 서준이가 얘기해 보세요.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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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몇 번 했는데 나 예? 문문문인데 나시 어떻게 나와? 주어 예? 오 사 비 네 비동사 의문문 의문문이면 뭐부터 나와야 될까요? 동사 그 다음 동사 먼저 나왔어 그럼 누구와 누구의 자리가 바꾼 게 의문문이야? 주어 그 다음 뒤에 뭐 해야 돼요? 깊이 그 다음 요게 와야겠지 수정태는 뭐가 없을까요 수연아?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몇 형식은 안 될까요? 1, 2 형식은 안 되고요 몇 형식부터 가는 3형식부터 가는 수동태 불가동사는 아까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네 5형식 수동태 문장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수연아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어떤 동사 형태가 오는 거예요? 동사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지우야 수동태예요 BPP 다음에 뭐가 남는 거예요? 수연아 목적? 네 목적을 구하는 게 뭐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넘어갈 거고요 네 전치사 I를 쓰지 않는 건 그 독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다뤄드릴게요 네 뭐뭐로 구성되다면 쓸 거고 옆에 있다 얘기해보세요 T covered recovered with 그 다음 뭐뭐로 네, 뭐뭐에 만족하다 수현이요 네, be satisfied with 뭐뭐로 가득 차 있다 be 저도 네 be filled with be filled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의 넘었습니다 조동사 드디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추측 과거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요? 조동사 플러스 뭐예요? 예? 과거 내가 다 줬잖아 형태 여기다가 와 예? 무슨 PP? 조동사 과거 여기 다 있잖아 와 답을 다 듣는데 대답을 못한다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만 잘 봐도 나오는데 조동사 플러스 뭐예요? 예? 네 조동사 PP가 과거입니다 현재는 어떤 추측일까요 수연아? 강한 추측 과거는 무엇을 나타내요? 약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요거는 다 들어볼게요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해서 예 마인드 PP가 뭐예요? 뭐뭐 했을 수 있다 예? 했을 틀린 거 마인드가 그런 추측이었어?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네 그렇게 가야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수현이야 could have PP 그 아니지 뭐뭐에 틀림없다는 머스트잖아요 could가 뭐예요? 뭐뭐 했을 수도 있다가 정확합니다 뭐 했을 수도 있다 자, 드디어 이제 지우 많이 나왔죠 애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네, 올 바에는 네. 어머, 했음에 틀림없다. 자. 그 다음, 요번엔 서준이요. 자. 요번엔 슈드 FP로 바로, 슈드 FP가 뭐예요? 어머?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다? 슈드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슈드. 어머 해야? 한다. 그럼 뭐예요? 슈드 FP는? 어머 했어야? 했다. 근데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뭐 했어야 했다. 아, 슈나드 PP는 뭘까요? 뭐 했어야 안 했어. 에? 그게 이거잖아. 뭐 했어야. 뭐 하지. 안 했어야 했는데, 네, 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결국은 뭐 한 거예요? 그 짓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배우가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다시 조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걸 다 같이 얘기해보세요. 조동사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형이라 그래서 과거처럼 해석이 되나요? 조동사의 과거 시제는 누구로 나타낼 수 있다고 서준아? 동사. 오늘 동사야. 해, 그, PP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요. 스프링 노트를 꺼내시고요. 오늘 중요하지 않은 부분부터 갈 거라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